야, 너무 무서워. 근데 이거 못 올라가. 아, 너무 멋져요 여기. 완전 살아가서 안녕. 씻는다. 이제 이것만 올라가면 삼봉해. 삼봉. 삼봉이에요. 삼봉. 팔봉산 와가지고 봉우리 8개 찍었습니다. 박수. 친구, 오늘 같이 산행하는데 기분이 어떤가? 좋아요. 오늘이 일요일 치고는 차가 별로 안 다니고 도로도 한산하고 좋다. 여기 원래 차 안 다니는 도로야. 아, 그런가? 그럼 여기 오지? 와, 하늘 좀 봐봐. 하늘 색깔이 완전 구름이 너무 예쁜데? 제가 어제 홍천에 내려왔는데 어제는 조금 비가 많이 중간중간 왔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날씨가 쨍하고 되게 푸릇푸릇하고 가을 초가을 같아요. 일단 산에 갔을 때 단풍이 좀 예쁘게 물들었으면 좋겠어요. 아, 이렇게 계단으로 내려가네. 1봉, 2봉이 나는 좀 힘들었던 것 같아. 아, 1봉, 2봉이. 와, 낙엽이 막 떨어진다. 여기는 계단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계단이 많은데? 다리 힘이 좀 빠진다. 아유, 아이들도 산 잘 탄다. 올라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와, 저분들은 2봉만 갔다 왔는데 47분 걸렸다는데 오늘의 목표는 8봉 찍기. 아, 빡센데 이거. 8봉을 언제 갔다 오냐. 와, 좋다. 아, 너무 더워. 안 힘들어? 어, 난 괜찮아. 그래, 그러면 가자, 빨리.
아직 일봉도 못 왔어요. 언제 가? 일봉이 좀 빡세네. 길이 막 이래요. 그대로 있어? 너 지금 영상을 만들 거야. 내가 죽더라도. 아이씨. 잡고. 이거 잡고. 자꾸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 아이고. 아우, 아파라. 찍혔어. 아우. 저 다시 카메라 가지러 내려가야 돼요. 아, 힘들어. 이게 유튜브의 삶입니다. 혹시 죄송한데요. 여기 카메라 좀 부탁해도 될까요? 고맙습니다. 잠깐만 있어봐. 어머. 야, 너무 무서워, 근데 이거. 못 올라가. 와, 너무 멋져요, 여기. 완전. 와, 여기 밑에 홍천강이 다 보여요. 너무 예쁘다. 와, 너무 신난다. 일단 다시 올라갈게요. 고고씽. 인생은 힘들다. 산행도 힘들고. 여기가 일봉이가? 일봉. 오, 일봉이다. 예. 잠깐만. 일봉 도착했다. 나 이럴 때 소금 먹는다. 아, 안 빠졌더니. 여기서 다 먹고 가는 거 아니야? 오시다가 카메라 리모컨 안 잊어먹었어요? 감사합니다. 촛불에 이거 뭔데요? 이렇게 맞아? 뭔데요? 어우, 다리 힘이 풀렸다, 지금 완전. 여기가 이봉 가는 길입니다. 일봉이랑 이봉이 제일 난이도가 높은 코스라고 하네요. 이봉을 향해서 또 가보자. 야, 나 택시 넣었어. 야, 어머, 야, 저 물리면 끝. 어머. 뱀은 소리 지금 안 낸데. 아니, 나, 야, 나 처음 봤어. 어머, 소름 끼쳐. 무서워. 끝장이야. 물리면 끝장이야. 이 집에 뱀 많이 물려가지고. 잠깐만, 뱀이 어디로 가는지. 여기 있잖아, 뱀. 뱀이 귀엽게 생겼어요, 조그만 게. 아니야, 물어. 끝장이야. 뱀 새끼 아니야. 어딘 거야? 쟤도 우리가 무섭다니까. 그냥 조용히만 가게. 어디 갔어? 저쪽 가지 걸려. 야, 가지 마. 아니, 어디 나가잖아. 어머, 저 미쳤네. 어머, 나 빨리. 나 처음 봤어, 저런 뱀. 죽은 뱀 봤어도. 잘 살아가서. 와, 산세가 되게 좋기는 해요. 와, 멋지다. 일단은 힘든데, 힘든 만큼 보람이 있는 게 산행 같아요. 괜찮아. 네네. 고맙습니다. 네. 복 받으세요. 와.
길이 완전 뭐 평평한 길이 없네 여기. 와 대박이다. 아 너무 예쁘다. 가을 가을하네. 여기 이제 이봉 도착했다고 하네요. 이봉. 자 이제 삼봉으로 가는 거는 내려가야 되는 거야. 여기는 이봉에서 보는 저기가 삼봉이라고 하네요. 일단 김밥 싸온 거 저기 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당 떨어진다. 삼봉으로 가자. 삼봉부터는 편하다고 하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가볼게요. 가볍지 않은 것 같은데 삼봉? 보니까 일봉이 난이도가 제일 높고 이봉은 일봉보다 조금 약하고 삼봉은 또 바로네요. 생각보다 되게 가뿐하게 올 수 있는 거리다. 근데 여기는 이제 계단을 타고 올라갑니다. 카메라를 메고 가니까 산행하는데 좀 많이 힘이 드네요. 여기 이제 이금만 올라가면 삼봉이에요, 삼봉. 아, 힘들어. 여기 삼봉입니다. 야, 거기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쁘다. 여기 삼봉이에요, 삼봉. 예쁘다. 아이고. 일단 몸 충전을 위해서 하나 먹어야겠다. 이것도 지금 먹어? 응. 안돼. 김밥이랑 같이? 응. 김밥을 우리보다 더 잘 사시는 것 같은데? 먹을 수 있다니야. 맛있어. 응. 맛있어. 이 밥을 타고만 잘 드릴 수 있어. 너 동정함에서 진짜 기도하고 너 내가 너 그 진짜 가라는 게 너무 좋아. 인생의 동정함은 나도 거기 가서 꼭 기도하고 싶어. 우리 카메라 배터리가 없어. 이제 야 사봉 진짜 가깝다. 약간 예뻤어. 여기가 사봉입니다. 야, 삼봉에서 사봉까지는 되게 가깝네. 오케이, 알았어. 오륙봉? 여기는 육봉 가는 길입니다. 여기가 육봉입니다. 다리 이제 힘이 없는데 나. 칠봉으로 갑니다. 좀 전에 6.5봉이었대요. 7봉으로 다시 갑니다. 야, 이걸 자꾸 저기까지도 올라가야 돼. 홍천강 줄기가 아주 멋진데. 야. 야, 좋다.
이제 조금씩 단풍들이 물 들어가고 있네. 팔봉 방향입니다. 미치겠다. 이런 걸 또 잡고 올라가야 돼. 아, 여러분, 드디어 팔봉 찍었습니다. 와, 나 오늘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이봐, 팔봉 찍었어. 팔봉산. 여러분, 저희 팔봉산 도착했습니다. 팔봉 찍었습니다. 아, 행복해요. 아, 콧물 나왔어. 팔봉산, 팔봉, 홍천궁, 파이팅! 저 오늘 팔봉산 와가지고 봉오리 8개 찍었습니다. 박수! 저희 이제 하산해볼게요. 가벼운 마음으로 하산합시다. 와. 가고 있어. 너무 무서워요, 진짜. 내려가는 게. 아, 여기 완전 하이라이트예요. 완전 낭떠러지 계단인데? 이야, 대박이다. 이제 여기만 내려가면은 주차장 있는 쪽 나올 것 같아요. 이야, 강만 봐도 되게 시원해 보인다. 동굴도 지나가네? 이야, 강뷰 멋있다. 여기 친구 어머님이 산 입구까지 마주 오신 거예요. 카메라 들고. 혹시나 다친 줄 알고 너무 감사하게도. 근데 저 다리 힘이 다 풀렸어요. 되게 건강하다. 내가 지금 너 걸로 가는 거야? 아, 네. 직업이 안 오냐고. 너무 감사합니다. 북화 같은 건데 그 돌에 핀 야생화가 더 예쁘네. 와, 여기 산책길로 되게 좋다.